안녕하세요. 박도원입니다. 자, 2020년 9회 변호사 시험 대비 강론입니다. 자, 지금부터 하는 강론의 쟁점들은요, 딱 이것만 나온다 이건 아니지만 만약에 나온다면 여기서 웬만하면 걸릴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강론 쟁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강론 대비가 소홀한 분들은 이것 정도는 알고 가야 된다. 자, 강의를 어떻게 진행되냐면요, 먼저 쟁점별로 시험에 나올 만한 쟁점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쟁점의 강의가 끝나면 가장 기본적인 사례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이 정도만 해도 내년 변호사 시험의 강론 대비는 충분하다고 보여집니다. 자, 변시 강론, 쟁점별 압축 강의. 자,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행정조직법부터 들어가네요. 조직법은요, 이미 우리 시험에서 조례에 의한 재임이 출제가 됐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하나 더 나온다면 이 쟁점이 될 겁니다. 여기 보세요. 내부임받은 자가 자기 명의로 처분한 경우, 이때는 쟁점은 두 가지입니다. 일대는 피고가 누가 되느냐? 결론, 피고는 처분 명의자입니다. 자, 다음, 위법성 정도는 어떻게 되느냐? 무효사유다. 이 두 가지가 쟁점이 됩니다. 먼저 이것부터 알아두시고요. 자, 먼저 보겠습니다. 내부임 받은 자가 자기 명의로 처분한 경우 실제 시험에서는 어떻게 나오느냐? 실제 시험에서는요, 내부임은 정확하게 내부임이란 말이 들어갈 겁니다. 근데 내부임은 다른 말로요, 위임정결이라고 쓸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이 알아둬야 될 건 위임정결이라는 것 자체가 내부임입니다. 따라서 설문에서는 내부임을 하였다 또는 위임정결했다 이런 말이 나올 겁니다. 예를 들면요, 시장, 뭐 군수, 구청장 등이 국장에게 위임정결했다. 그러면 내부임이 됩니다. 자, 내부임에 대해서 알아두시고, 내부임은요, 일반 위임과 다르게 법적 근거가 필요 없다는 거. 자, 두 번째는 대외적으로 처분 권한이 이전되지 않습니다.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점 또는 대외적으로 처분 권한이 이전한다는 점에서 위임과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위임은 법적 근거가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처분 권한이 대외적으로 이전합니다. 내부임은요, 대외적으로 권한이 넘어가지 않아요. 그리고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서 법적 근거 없이도 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설문에서는 이렇게 나온다. 이게 중요합니다. 시장 군수 등이 국장이나 과장 등에게 담당 공무원에게 위임정결을 했다. 이 표현이 나옵니다. 내부임의 의 정도는 써줘도 좋은데 정시간이 없을 때는 2번 위주로, 쟁점이라면 반드시 써야 된다고 했어요. 쟁점이라면 반드시 써줘야 된다. 내부임이란 행정청이, 자, 행정청은 시장 군수가 나오겠죠. 보조기관 또는 하급 행정기관에게, 여기는요, 국장, 과장 등이 나올 겁니다. 또는 담당 공무원 이렇게 나올 겁니다. 내부적으로 일정 사항의 결정권을 위임청의 이름으로, 그래서 자, 이걸 기억하세요. 원칙적으로 처분 명의자는 위임청이 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면 이 원칙에 따라서 위임청은요, 처분 명의자가 결국 피고적결을 갖게 되는 거죠. 따라서 내부임에 관해서는 원칙적으로는 처분 명의자는 위임청이 되고 위임청이 피고적결을 갖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내부임을 받은 행정기관이 자기 명의로 처분했을 때 이때는 어떻게 볼 것이냐? 자, 먼저 위법성 정도는요, 무효설, 취소설, 예외적 취소설이 있습니다. 이 학설에 대해서 풀었을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에 수임기관이 처분청이라면, 처분권이 있는 처분청이었다면 이때는 국민 입장에서는 처분청이 내부임됐을 때 처분청이 명의로 나오는 것 자체에 대해서 명확성이 없으니까 이때는 취소 사유로 봐야 된다는 거고, 수임기관이 처분 권한이 없는 단순한 행정기관에 불과하면, 즉 그 행정기관 자체가 대외적 처분권이 없다면 이때는 무효 사유로 봐야 된다는 견해입니다. 즉 예외적 취소설은요, 수임기관이 처분권이 있는 행정청이냐 처분권이 없는 행정기관에 불과하냐, 따라서 대외적인 처분권이 있는 행정청에게 내부임이 됐을 때
이 행정처의 자기 명의로 처분하면 원래 자신의 본래의 사무에 따른 대적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기 때문에 내부 위임받은 사무를 대적 처분하는지 불명확하니까, 즉 명확성이 없으니까. 명확성이 없는 거죠. 왜? 처분권이 있으니까. 그때는 취소 사유다. 그렇지만 대적 처분권이 없는 행정기관에 내부 위임됐는데 자기 명의로 처분했다면 원래 얘는 처분권 자체가 없기 때문에 무효 사유로 봐야 된다는 견해입니다. 사실 실제 답안지에 쓸 필요는 없겠죠. 중요한 건 판례입니다. 판례는 무권한 자의 행위로 본다. 따라서 무효 사유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피고, 이때 피고는 처분 명의자인 수임 기관이 된다. 알아두십니다. 따라서 아까 보조기관, 하급행정기관, 만약에 수임기관이 국장이라면 국장이 피고가 된다는 걸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이건 기록행위도 나올 수 있겠네요. 검토도 마찬가지입니다. 무권한자의 처분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하고 행정권한 법정주의, 법으로 이미 정해졌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보는 겁니다. 가장 핵심은 이거예요. 행정권한 법정주의에 반하기 때문에 대적 처분 권한이 없는 자가 내부 위임받은 것에 불과한 자가 자신의 명의로 처분을 하면 권한 없는 자의 처분으로서 무효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꼭 알아두셔야겠습니다. 자, 시험에서 일부 쟁점으로 꼭 나오니까 의의 정도는 안 써주더라도 쟁점 이름 그리고 관련된 판례, 판례는 반드시 써야 돼요. 시간이 없을 때는 쟁점 이름과 판례 쓰고 검토보다는 곧바로 소개를 써도 좋습니다. 배점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다음. 자, 이 부분은요. 방금 봤던 이 쟁점은요. 일부 쟁점으로 시험에 꼭 나올 수 있기 때문에 A급으로 처리하고 좀 봐줘야 되겠습니다. A급으로 처리를 해줘야 된다. 중요 쟁점은 아니지만 부수 쟁점으로 항상 껴들어갈 수 있으니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훈령에 대한 하급 기관의 심사권, 이 심사권은요. 거부할 수 있느냐? 거부 가능성입니다. 이 쟁점은 한 B급 정도로 처리가 됩니다. 따라서 시간 없을 때는 결론만 정확히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훈령이나 상급청이 하급기관, 행정청이 아닐 수 있는 거죠. 권한행사를 제외하기 위해서 내리는 명령을 훈령이라고 얘기합니다. 규범 형식으로 발령되기도 하고요. 그냥 일일 명령 등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훈령의 요건은 형식적 요건으로는 훈령권, 권한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하급기관의 권한사항에 속하는 것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급기관의 독립성이 보장된다면 명령할 수 없는 거죠. 자, 이 부분 보세요. 자, 시험에 나온다면 어떻게 나오느냐. 예를 들면요. 시장이요. 시장이 담당 공무원에게 지시를 내립니다. 근데 그 제시가 뭐냐면요. 선거 즈음, 뭐 내년 선거 있죠. 선거 즈음에 관련해서, 물론 내년 총선이긴 하지만, 상대 후보자의 동향을 감시하라.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이런 훈령은요. 훈령의 요건 중에서 형식적 요건에 2번에 반하는 겁니다. 하급기관의 권한사항에서는 상대편 후보자의 동향을 감시하는 것, 이런 것들은 위법한 사안이죠. 그럼 여기에 걸리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러한 권한뿐만 아니라 실질적 요건으로서는 그런 훈령 또는 지시가 적법 타당하고 그리고 이행 가능성이 있어야 하고 명백한 것이어야 됩니다. 자, 시간이 없을 때는 이 부분은 쓰지 않아도 좋습니다. 자, 훈령에 대한 하급기관의 심사권, 즉 위법한 훈령이라면 거부할 수 있겠느냐, 이게 핵심입니다. 자, 근데 위법성은요, 형식적 요건 같은 경우는 명백하죠. 실질적 요건은 명백하지 않습니다. 여기서는요, 보세요. 중요한 건 명백입니다. 명백. 판례 때문에 이 명백성이라는 단어를 쟁점 옆에다 적어 놔야 되겠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학습밀 판례는요, 심사권이 있느냐, 거부 가능성이 있느냐, 긍정설, 부정설이 있네요. 명백성으로 판단하는 절충설, 이게 판례입니다. 판례는 반드시 써줘야겠다. B급 쟁점에 불과하니까 이런 경우에는 쟁점 이름과 판례만 정확하게 적어놓습니다. 판례 핵심 키워드는 명백성이에요. 명백한 위법한 명령 또는 훈령, 명령으로 나올 겁니다. 더 이상 직무상 지시, 적법한 지시 명령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따라야 될 의무가 없다고 봤어요. 의무가 없다면 그런 위법한 것에 대해서 심사를 해서 거부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핵심은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보세요. 공무원은 법령 준수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위법한 상급 관청의 훈령을 거부해야 될 의무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행정의 통일성 확보를 위한 복종 의무가 있는데 양자가 충돌하고 있는 사안이에요. 자, 따라서 양자를 절충하기 위해서
명백성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훈령의 하자가 명백한 경우에는 심사권을 인정해서 복종 의무를 거부해야 된다. 즉 이때는 법령 준수 의무로 가는 겁니다. 명백하지 않다면 그때는 복종 의무가 우선하는 겁니다. 여기 보세요. 자, 위법한 명령에 대한 거부 가능성입니다. 자, 상급 관청이 위법한 명령에 대해서 하급 행정청이 거부할 수 있겠느냐? 즉, 심사를 해서 그 위법성 여부를 심사해서 거부할 수 있겠느냐? 여기 보세요. 판례에 따르면 명백성으로 판단합니다. 만약에 그 위법한 명령의 위법성 자체가 명백하다면 심사권이 인정되고 그리고 거부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명백하지 않다면 이때는 심사권이 인정되지 않고 이때는 복종해야 됩니다. 결국 명백성이 인정된다면 이때는요 법령 준수무가 우선하는 거고 따라서 법에 위반된 위법한 명령에 따르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명백성이 없다면 이때는 복종 의무가 우선하게 되는 겁니다. 자, 판례 키워드는 명백성입니다. 즉, 위법한 명령의 그 위법성, 하자가 명백한지 여부로 판단하는데, 이때 형식적 요건은 당연 명백합니다. 문제는 실질적 요건인 거예요. 실질적 요건에 관해서는 당연히 명백하지 않습니다. 명백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겁니다. 자, 판례 키워드 생각해 보세요. 판례는 그런 위법한 명령의 명백성 여부로 명백한 하자가 있다면 적법한 직무지시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복종 의무가 없다. 따라서 그 위법성 여부를 심사해서 거부할 수 있다. 이 내용을 정확히 아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B급이니까요. 판례만 정확하게 기억하고 그런 위법한 지시 명령의 그 위법성이 명백한지 여부로 판단한다는 이 판례만 정확히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설문 내용이나 참조조문에 만약에 뭔가 나왔다면 명백성이 있는지 없는지와 관련해서 참조조문을 분석하고 그리고 설문 내용에 나와 있는 그런 위법한 지시와 관련해서 이것이 명백한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게 핵심이 될 겁니다.